주모! 주모! 아싸! 시작해. 네. 주간의 모든 한국인을 점검해보는 시간. 주간 모든 한국인 줄여서 주모! 오늘 그 다섯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스포티비 캐스터, 현재 골닷컴 디렉터를 맡고 있는 흑회고요. 오늘 제 옆에는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골닷컴 편집장 알팀이 나왔습니다. 아,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아주 산뜻한 옷을 입고 왔어요. 여기 반짝반짝. 아주. 의자랑 깔맞춤. 요즘 애들이야. 주모! 오늘 주간 모든 한국인 저희가 오랜만에 또 찾아뵙는데 오늘은 이 선수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재성 선수죠. 골이에요. 네, 아, 이재성 선수가 10라운드 슈투트가르트와의 그 맞대결에서 1대0, 팀은 1대0 승리를 거뒀고 이재성 선수가 결승골을 기록했습니다. 아, 석점이는 없더라고. 아, 넌 헤딩인데. 리그 5호 골을 기록했고 이 큰 키가 아닌데도 그 공간을 잘 노렸던 그 이재성 선수의 공간 파악 능력이 뛰어나지 않았나. 점프요. 점프요. 아, 이거 분명히 좀 다른 그 연륜 있는 그 해설위원이 했으면 아 이재성 선수의 짬뽀가 좋았어요 이렇게 됐을 텐데 송재희 캐스터나 뭐 그렇게 됐어요. 아 근데 정말 슈투트가르트 잡은 거는 사실 대열을 잡았습니다. 아 지금 분데스가 투 1위였고 네. 승격의 1순위 1순위 팀으로서 지금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때 또 감독이 또 예전에 이재성을 독일로 데리고 온 그렇죠 그렇죠 그 홀스타인 킬 출신의 감독 팀발터 감독을 아주 그냥 그러니까. 아유 매겼지 그냥 내 생각에는 감독 입장에서 와 역시 내 눈이 맞다 내가 재성이를 봤었는데 주모!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을 했고 또 같은 팀에 있었던 서영재 선수는 이제 교체 명단에는 포함이 됐지만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14위 3승 2무 5패 좀 강등권에서는 벗어났는데 이재성 선수의 활약과 함께 또 킬도 같이 승격을 하면 가장 좋은 예쁜 그림 뭐 이 정도가 완성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예. 경기력 자체가 뭐 시즌 초반에는 완전 좀 별로였는데 점점 이제 나아지는 모습 그리고 뭐 선수들 간의 호흡도 점점 나아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 그래도 강등권은 이제 계속 탈출하는 상태로 좀 이렇게 탄력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좀 연승 가드로 달려서 좀 승격권에 또 들어갈 수 있는 킬이 되면 좋죠. 승격권. 승격권 좀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재성 선수 저는 이걸 또 봤어요. 팀의 에이스다 보니까는 공간을 파다가 약간 이재성을 찾아. 아 그리고 이재성이 역습으로 전환할 때 이재성의 그 특유의 한번 접고 왼발로 이렇게 공간 한번 싹 만들면서 아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또 아, 시작과 함께 저희가 또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저희가 또 특별히 세팅을 바꿨는데요. 막걸리를 저희가 10병을 딱 해서 이제 주모에 맞는 그런 규모 아주 블록버스터급이에요. 연락은 안 오더라. 연락은 안 오는데 블록버스터급이야. 아 좋네. 네. 오늘 이재성 선수의 골을 기록하면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또 첫 잔이 또 상큼 잔. 상큼하잖아. 피디 좀 마시고. 이거 아니, 다 같이 마시자. 저희도 다 같이 마시자. 아, 그렇게 많이 따랐어요? 어 그러네. 네. 자 이재성 선수의 멋진 활약을 빕니다. 재성님! 골! 주마! 막걸리가 아 너무 맛있어 몸에 좋아 아 주모 아 정말 이 선수는 저희가 주모에서 처음 이야기합니다. 네 칼스루에 있는 최경록 선수인데 최경록 선수가 10라운드 보험과의 맞대결에서 전반 21분 팀이 2대1로 앞서 추가골을 기록했습니다. 1대1 상황에서 선제골을 넣지만 동점골을 먹었고 다시 이제 도망가는 골. 네 아 이게 아주 그냥 중앙을 돌파하면서 왼쪽에서 날아오는 크로스를 그대로 발을 갖다 놓는 그렇죠. 마치 94 월드컵 8강에 호마리우가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 넣었던 골 같은. 호마리우가 넣고 그때 베베토를 축하해 줬나? 베베토가 이제 다음 골 넣고. 넣고 이거지 이거 애기 요람 세르브니 그렇지. 옛날 사람이네. 우리 옛날 사람. 이거 아는 사람 옛날 사람이야. 주모. 네 일단 최경록 선수에 대해 소개를 조금 드리자면 일단. 현재 박희영 선수가 있는 그 샹파울리 네. 샹파울리에서 한 4년 동안 뛰다가 2군에서 많이 뛰었고 1군에 이제 콜업 몇 번 했던 선수인데 그 지난 시즌에 이제 칼스루에 지금 팀 당시에는 이제 3부에 있었던 팀인데 지난 시즌에 이제 승격을 해서 올 시즌 처음에 또 2부에서 야 이거 게이드 가자마자 3부에서 2부로 승격했어 1년 뛰고 1년 뛰고 얼마나 그 이득이야 네. 그치
2부에 있던 선수가 3부로 갔는데 바로 또 2부로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1부 가야지. 그렇죠. 1부 가야지. 좋은 그림이죠 이게. 지금 이제 칼순의 10등이기 때문에 12. 네. 삼성 3부 3패.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가능성이 아직 있지. 시즌 초반이고 중반 아직 안 됐으니까. 그리고 이 팀이 지금 4연속 무승부. 아,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4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는데 그래도 최경호 선수도 뭐 경력은 꽤 있었어요, 국내에서도. 그 저기 95년생인데 언더 23 대표팀에 한 2015년, 16년 이때 좀 뽑혀갖고 한 10경기 정도 떴을 거야 아마. 그래서 또 이렇게 되게 국내 우리가 잘 모르는 해외 우리가 잘 모르는 한국인 선수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그것도 최경호 선수가 또 골을 기록하면서 또 조금씩 그치. 이제 팀내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이런 선수들은 이제 주모를 통해서 그렇지. 우리가 재조명 해드리면은 또 그걸 통해서 또 이런 선수들의 뭐 활약상과 뭐 근황까지 알 수 있는 주모. 그리고 계속해서 독일 얘기를 할 텐데 백승호 선수도 그렇죠. 아씨 걸렸다. 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 힘들어가지고. 최경남 선수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트라이! 골! 주마! 아주 좋아요. 막걸리 부자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계속해서 독일 얘기를 할 텐데 이제 백승호 선수 10라운드 쌍팔리와의 원정 경기에서 팀의 1대0 승리를 거뒀고 풀타임을 선언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승리했습니다. 예. 8경기 만에. 그렇죠. 7경기 무승 탈출, 8경기 만에 승리. 2라운드에서 승리한 이후로 진짜 승리가 없었는데 이제 2승째, 2승 3패, 강등권 탈출. 15위까지 올라왔네요. 아, 이게 또 조금 이제 한국 선수들이 속한 독일의 2부 리그, 독일 분데스리가 2부 리그의 팀들이 성적이 막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조금 안 좋은 그 약간 중하위권을 뭐 포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시즌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그렇죠. 뭐 계속 올라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또 유럽 시즌이 끝나는 시점에 우리 주모가 막 강등권에 대한 얘기를 막 재미있게 할 거예요. 네. 쫄깃쫄깃하잖아요. 네. 그래서 또 백승호 선수도 이제 풀타임을 소화를 하면서 되게 멀리 그 장거리를 이동했지만 또 풀타임을 소화한다. 이게 감독 입장에서는 미안하지만 필요하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 네, 일단 백승호 선수가 팀에서 굉장히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올라온 것 같고. 어허, 너무 좋은. 그리고 독일 무대 적응도 빨리 마친 것 같고. 비행기를 AMH가 또 6번을 탔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일 날 다름슈타트 도착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다름슈타트 이제 두 잔 먹으니까 다름슈타트 도착해서 19일 날 게임을 떴단 말이야. 16일 도착해서 19일 날 17일 날 17일 날 도착해서 현지 시간으로 시차 적응도 안 됐을 텐데. 그치 시차 적응 근데 대기 전에 갔을 거야. 그렇지. 아, 백승호 선수 말이야 풀타임으로 또 팀의 승리에도 기여를 했고 또 상파울리에 또 박예영 선수 뭐 이승원 선수가 있긴 하지만은 뭐 박예영 선수는 이제 지금 계속 회복을 많이 어깨 부상에서 회복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또 한번 박예영 선수 소식도 전해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쾌유를 바라겠고요. 백승호 선수도 계속해서 좋은 활약 펼쳐줄 거라 저희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또 대들보죠. 손흥민 선수 9라운드 와포드와의 맞대결에서 후반 시작과 동시에 투입이 됐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출전하자마자 또 특유의 그 또 골대 강타. 항상 우리가 말하는 손흥민 선수의 강점이죠. 왼발일지 오른발일지 모르는 그 수비의 그 혼란스러움. 그렇지. 그런 다음 슈팅이었는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골대를 그냥 크로스발 제대로 맞았는데 와. 거기에 일단 들어갔으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긴 하겠지만 어쨌든 아쉽게도 골대 맞고 나와서 뭐 그 뒤로도 이제 토트넘 자체가 되게 공격이 이제 매끄럽진 못했고 그렇죠. 모양 이제 뭐 사이드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어쨌든 좀 답답한 경기이긴 했었지만 어쨌든 뭐 전반과는 다르게 손흥민이 후반에 투입되면서 공격이 그래도 살아났다. 맞아. 확연하게 이제 눈에 띄게 달라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점도 제일 좋게 8점을 받았고 열흘 동안 비행기가 2만 킬로인데도 또 개의치 않으면서 또 좋은 활약을 펼쳐주게 이게 또 약간 손에 또 그런 좀 연륜? 이제는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렇지. 그리고 네. 일단 닉스존 경기 끝난 닉스존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그 피로가 쌓였을 거 아니야. 그렇죠. 막 원정 아시아까지 갔다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다음 주중에 이제 이번 주에 챔스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인의 피로도가 어떠냐 너무 피곤해서 걱정이 된다. 체력적인 부분에 그랬더니 정말 이제 어른스럽게. 뭐 개인의 피로도 뭐 체력적인 것보다는 팀 상황이 걱정이 된다. 팀을 먼저 생각하는 또 손흥민 선수 특유의 이게 이 토트넘 요즘 팀 분위기 짚고 넘어갑니까? 그건 말이 길어질 것 같아. 네, 그냥 넘어가죠. 주모! 자, 프랑스 가봅시다. 네, 프랑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봉수?
이번 리그앙 10라운드 생텐티에과의 경기에서 보르도가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아, 후반 막판에 이거 PK를 줬어요. 너무 보다가 경기 자체는 굉장히 네. 잘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축구는 축구 몰라요? 아. 아, 그래서 너무나 아쉬웠고 황의조 선수는 이제 후반에 10분에 교체 투입 출전을 했는데 VAR로 꼬리 치우는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또 황의조 잘못이 아니라 지미 부리야. 지미 부리야. 지미 부리야. 근데 어제는 조민국 캐스터더라고. 아, 그래요. 근데 부리 양이 그거를 위치 선수도 그냥 관여 안 하고 그러니까 수가 있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자기가 하려 그랬죠, 원래는. 원래 좀 팀의 에이스니까. 그렇죠. 그렇지. 찬스가 났으니까 취재몽에서 이제 약간 그 건드렸던 게 업사이드까지 이제 이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나는 이걸 봤지. 이 뭔가 그 중앙에서 공간이 났을 때 황의조의 침투. 아, 좋더라고요. 굉장히 황의조는 약간 직선적인 움직임이지만 공간 침투에 굉장히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자신의 장점이 점점 이제 프랑스 무대에서도 나오는 것 같고 나오고. 그리고 추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 게 근데 기대돼. 기대되지. 뭔데? 동료들이 황의조의 이제 움직임을 이해하는 아, 맞아. 느낀다. 같은 좌우 쪽에 있는 아들리라든가 아니면 브리앙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그 밑에서 미드필더들의 패스의 질을 보면 굉장히 이제 황의조의 입맛에 맞게 야. 움직임의 입맛에 맞게 패스들이 투입되는 걸 많이 봤고 왜냐면 이제 새로운 선수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는 그런 뭐 양질의 패스가 사실은 없었잖아. 아. 막 황의조 선수가 리그 초반에는 막 자기 동선대로 가다가 약간 멈칫멈칫한 것들이 있었는데 볼을 받을 때 요즘은 그냥 무르듯이 또 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뭐 약간 최전방은 아니고 그래도 윙포워드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 위치 자체에서의 적응 또 어느 정도 됐다라고 이제 보이더라고. 그리고 또 이제 또 특유의 또 오른발 강력한 슈팅을 또 이번에도 보여주긴 했는데 골키퍼가 잘 막았습니다. 네. 체중을 제대로 실은 그 슈팅이었고 황의조 선수의 뭐 특유의 슈팅이지 사실 네. 이 체중을 제대로 실은 그런 슈팅력이 워낙에 좋으니까 황의조 선수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네. 올해도 구단도 이제 굉장히 황의조 선수를 활용한 뭐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 그 뭐 그거 중에 하나가 이제 경기 시간이 좀 앞당겨져 있는 한국 팬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조만간 우리가 또 이제 보르도 한번 갈 거잖아. 그거를 가서 또 우리가 좋은 소식 많이 전해줘야죠. 예. 황의조 선수도 네. 한번 뭐 가능하다면 만나보고 아 좋죠. 이제 구단이랑도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네 한번 좀 저희가 또 우리 주모를 네. 또 이제 또 재미지게 보르도에서 한 주모 아 보르도 주모해야죠. 네. 와인 갖고는 안 한다. 와인 갖고 주모해볼까요? 주모! 황의조 선수도 계속해서 좋은 활약 지금 이 활약도 너무나 좋은데 여기서 이제 좀 더 골이나 이렇게 좀 더 기분 좋은 소식 우리가 막걸리를 많이 먹을 만한 소식을 전해주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저기 황의조 선수가 업사이드 걸리긴 했지만 네? 브리앙이 그래도 골망 흔들었잖아. 그럼 근데 우리 그 공격 포인트는 아니니까 마실 거예요? 아 싫다 이거야? 아니 마셔! 아니 그 이제 VAR 골 치서도 다 마시는 거면은 아니 그래도 흔들었으니까 아 그래 그래 흔들었으니까 좀 손이 흔들린다? 네. 네, 어찌됐든 골망을 흔들었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땜무? 조땜무 황의조였나? 황의조땜무! 아 이거였다. 황의조땜무! 황의조땜무! 주마! 황의조땜무! 황의조땜무! 황의조입니다! 건강해져. 네, 이제 스페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 9라운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후반 3분에 마지막 카드로 교체에 투입이 됐고 약 한 14분 정도 뛰었는데 팀은 1대1 무승부로 거뒀습니다. 네. 근데 일단 이강인 선수가 뭐 프로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데뷔 첫 퇴장. 다이렉트 퇴장. 그래서 VAR이 없었으면 그냥 경고로 끝날 뻔했는데 VAR로 확인을 재확인한 결과 이제 약간 이제 뭐 상대 그 저 아리아스 스타킹까지 찢어졌더라고. 내가 스타킹 재질이 안 좋았다. 아 너무 약한 거 썼어. 약한 거 썼다. 주모! 뭐 VAR 보고 나니까 이제 퇴장인 게 맞긴 맞아. 맞아요. 위험한 플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강인 선수도 이거를 발판 삼아 경험을 삼아서 그쵸. 다음부터는 조금 무리한 태클보다도 이게 사실 젊은 선수들의 특징이지. 그렇죠. 뭔가 이제 내가 좀 더 내가 내 역할을 여기서 하지 않으면 팀이 위험에 빠지니까 거기서 이제 열심히 끌어봐야겠다. 팀을 위한 헌신이었는데. 그치.
좀 아쉽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이 경기를 중계했던 그 박찬하 해설위원도 박찬하 해설위원도 이 그 이강인 선수가 VAR로 보자 아 이거는 이제 인정을 또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도 근데 그 이야기를 또 비슷하게 했습니다. 역시나 알팀이 또 베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아니에요. 아 베프 아니에요. 왜냐면 선을 좀 둬야 돼. 아 그래? 이날 캐스터가 김용남 캐스터인데 제 베프거든요. 아 그래? 네, 그래가지고 나의 베프와 알팀의 베프가 경기를 한 중계를 한 네, 경기인데 박찬하 위원이 또 이적을 했습니다. 스포티비로 갑자기? 갑자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마지막에 내가 이적 얘기를 박찬하 위원님 이적 얘기를 하려고 그 이적 시장 막차를 탔더라고. 막차를 탔어요. 그래서 뭐 유로 예선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경기를 많이 하는데 역시나 뭐 방송꾼이다. 나는 박찬하 위원 방송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소리 없이 강해. 아 소리 없이 강해. 강자야. 레간자야. 소리 없이 강하다. 주모! 아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은 발렌시아 구단이 한국 팬들에게 많은 좀 공을 드리고 있다라는 걸 요즘 느껴져요. 그 보니까 이제 네. 발렌시아의 네이버 포스트도 있고 네, 네이버 그렇죠. TV에 발렌시아 채널이 또 있더라고. 네. 근데 그런 걸 보니까 이강인 선수의 훈련 장면들. 네. 그 오늘 좀 아까도 하나 올라왔던데. 아 예, 맞아요. 저희 또 이렇게 트래킹 하고 있으니까. 뭐 그거나 이제 발렌시아에서 나오는 이제 기사들, 감독 인터뷰라든지 이제 뭐 수은 선수. 뭐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들의 인터뷰라든지 이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 그러니까 또 발렌시아 구단도 이제 이강인 선수에 대한 그 중요도를 또 한국 시장에 많이 알려주면서 이 발렌시아 구단을 또 한국 팬들이 이해하면 더 재밌을 수 있으니까 그치, 더 뭐 재밌으니까 전통 있는 구단이고 또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구단이다 보니까 또 발렌시아가 또 동양권 또 한국에서도 많은 또 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고 계속해서 한국 팬들을 위한 많은 콘텐츠를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걸 이제 즐기면 되는 거. 아 저희 너무 재밌게 잘 즐기고 있고. 아 오늘 깔끔했어요. 아 오늘 뭐 그냥 네. 뭐 그리고 뭐 좀 오늘 독일이 흥했네. 독일이 또 우리 또 기회의 땅. 우리 월드컵을 독일 한번 무찌르고 나니까 기회의 땅에 내가 아 독일 기회 그런 기회의 땅이야. 나는 독일 기회의 땅이라서 옛날에 서독 광부 이렇게 우리 그 수출로 가던 난 그걸 시작했거든. 저기 부산 그거 국제시장 같은 거 그걸 생각했는데 저만 드림 아 그래도 게르만 드림 게르만 독일자가 좋은 게 많죠. 아 그치 네. 그래서 오늘도 주간의 모든 한국인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또 최경목 선수와 이재성 선수가 골을 기록했고 황희조 선수가 VAR이지만 골만 흔들었다는 이유로 제가 한 잔 더 마셨는데요. 저희가 이 옆에 있는 모든 막걸리를 다 마시는 그날까지 한국 선수들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한번 외치고 끝내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한번 외치겠습니다. 줌! 우와! 꼴망 흔들었다고 하시는 거야?